오디오 체크. 오케이. 혼술, 혼밥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애주가 TV 창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GS 편의점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오모리 김치 돼지찜입니다. 빰빠밤. 이런 제품이에요. 가격은 5,500원인가 5,000원 초반대에 구매한 것 같아요. 가격은 5,000원 초반대. 그리고 사니까 햇반을 주더군요. 게이드. 밥이랑 같이 먹으란 얘기겠죠. 일단은 무게도 상당하고요.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자, 제 얼굴이 조금 작긴 한데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오몰이란 뜻이 뭐냐면 그 옛날 말로 꽁무니라는 뜻이에요. 꽁무니. 그러면 이 김치를 꽁무니만 썰어서 뭐 찜을 했단 얘길까요? 아니면 오모가리란 말 있잖아요. 오모가리 김치찜 많이 들어보셨죠? 오모가리란 뜻은 그 진라도 말로 뚝배기란 뜻입니다. 뚝배기. 뚝배기에 끓인 뭐 김치찜 뭐 그런 뜻인가요? 전자레인지 1000W 기준으로 4분 데우라고 했으니까 4분 데워서 올 텐데 일단은 내용물을 한번 보자고요. 비주얼 샷. 자, 비주얼 샷입니다. 종이 하나 빠지고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안에. 그다음에 안에는 이런 당면이 들어있어요. 당면이 굉장히 실타래 같은 당면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당면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두께예요. 이게 들어있고 안에 이런 포카락이 하나 들어있네요. 포카락. 이거 넣고 당면 넣고 4분 데피면 끝. 자, 데워가지고 왔는데요. 냄새가 이미 김치의 그 묵은지에 진한 향이 올라오고 있고요. 밥을 줬으니까 한번 술밥도 해먹으려고 밥도 데워왔고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소주가 있습니다. 바로 1.8리터 짜리 오리지널입니다. 물론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는 겁니다. 술은 적당히 즐길 만큼만 드셔야 된다는 거. 다음날 지장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애주가 TV는 바른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양은 그릇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은 굉장히 밑바닥이네요. 그 배추김치 한 5분의 1 토막 정도 들어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고기가 요만한 게 한 덩어리 들어있어요. 아, 고기 좀 짜다. 그죠? 좀 많이 좀 넣어주지. 고기 너무 조금이고요. 아까 넣었던 이런 얇은 당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돼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김치가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3년 이상 된 것 같은 그런 묵은지입니다. 네, 묵은지. 푹 삶은 느낌인데요. 일단은 먹기 전에 소주 한 잔. 청자 여러분, 한 잔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김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김치가 그냥 입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소주 한 잔 하고요. 오리지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단은요, 김치는 너무너무 많이 익혀서 식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죽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김치는 실패. 쌀쌀. 고기 한번 먹어볼 텐데요. 고기는 뻑뻑살입니다. 뻑뻑살. 자, 뻑뻑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김치는 너무 오버쿡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 섬유질이 씹히는 맛이 전혀 없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그냥 한 580시간 정도 끓인 그런 식감이에요. 거의 뭐 액체괴물 수준의 그 흐물흐물거림. 너무 오버쿠킹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양념 맛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약간 그 레토르트라 그러나요? 그 맛도 나면서 뭔가 이게 특별하게 맛있는 뭔가 그런 맛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고기.
이 고기는 또 약간 마른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기가 양념도 좀 제대로 안 밴 것 같고 일단은 살짝 이상한 냄새도 나요. 정말 기대를 했는데 자, 이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라도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면이고요. 묵은지, 돼지고기, 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면만 그래도 좀 먹을만하고 나머지는 진짜 별로예요. 왜냐면 묵은지는 그냥 입에서 그냥 확 없어지는데 고기는 또 뻑뻑해요. 이게 무슨 조합이죠 이게? 이거 맛이 고기랑 묵은지 주 재료가 맛이 없다 보니까 이 매운맛이 굉장히 원래 좋은 매운맛이어야 되는데 이게 맛이 없으니까 매운맛도 불쾌해지는 약간 그런 맛입니다. 밥을 말려고 그랬는데 밥을 말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이걸 먹는다.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GS분들 저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고 다채로운 안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내 돈 5,000원.